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또 다른 이름은 신자, 믿는 사람이죠. 근데 이 믿는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믿느냐고, 너 진짜 나를 믿느냐 물으세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점검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참 믿음을 갖는 그러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그랬어요. 지난 사마리아 여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머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그들의 환대를 뒤로 하고 이제는 갈릴리로 떠나시기로 결정하시고 떠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요. 여기에 우리 말성경에는 생략이 되었는데 헬라어의 원문에는 이 43절과 44절 사이에 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런 뜻인데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내용을 번역을 하면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장이 되거든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 땅이 예수님을 환영해서 갔다 이래야 문장이 되는데 그 땅이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해요. 그런데 이 문장을 좀 의역을 해서 해석을 하면 사마리아에서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배척받는 선지자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환영해 주지 않을 그 땅, 고향으로 향하여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정말 환영하지 않았느냐, 환대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일을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했는데 근데 이게 과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진짜 환영했을까? 정말 제대로 뜻을 알고 예수님을 환영했을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44절에 예수님 말씀 비추어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들의 환영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세요. 정확하게 뚫고 보세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예수님 식대로가 아니고 자기들 식대로 환영을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구원의 주님으로 환영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우리의 야망을 채워줄 수 있겠다. 이 정도의 능력자면 우리의 어떤 원하는 것들을 야망을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이루어줄 수 있겠네.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현상을 보고 그렇게 슈퍼스타로 환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니까 아, 이 정도면 이분은 내 욕구를 채워줄 수 있겠네. 그래서 환영했다는 거고요.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다르게 말하면 내 욕구를 채울 때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면 떠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수 믿으면 이런 걸 기대했고 나는 예수 믿으면 난 이런 것들이 채워지기를 내 야망 이런 것들을 원했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내 야망이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난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떠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논리로 이런 방식으로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갈릴리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따라줘야 돼.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그들의 중심을 아시지만 아시면서 갈릴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됐어요. 여기 보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러면서 2장의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 사건을 상기시켜요. 그러면서 이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사건은 두 번째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요한복음은 기적에 대해서 기적 이적이라고 하는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미라클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미라클은 그냥 현상인 거예요. 뭐가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 사건이 터진 현상 이게 미라클이에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다. 이건 뭐냐 하면 일어난 현상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현상을 일으키신 주인공에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너희는 현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흥분하고 들뜨고 막 난리를 치지만 기적의 목적이 있다. 기적이 가리키는 어떤 증거가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표시다. 그런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미라클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두 가지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바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그래서 그 주님에게 모든 것의 키가 주님께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주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키를 가지신 분이시니 그래서 기적의 현상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너희가 집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왕의 신하는 당시에 갈릴리 분동왕이었던 이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당시 왕의 신하면 굉장히 엘리트죠. 재물이 많고 부유하고 권력자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들이 병 걸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돈 많고 권력이 있어도 성공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헤롯 왕실 밑에서 일하는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헤롯도 못해주고 로마도 못해줘.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가 노력을 했겠어요. 의사를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헤맸을 거예요. 그런데 다 허탕을 쳤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그가 마지막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잘한 결정이고 선택이. 여러분, 우리가 해아래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그런데 이 문제 염려의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많은 문제들 속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이들이 어릴 때는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애가 커질수록 문제도 커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문제 속에 살아.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관건은 어차피 문제가 오기 때문에 안 오기를 바랄 게 아니고 유비무안이라고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왕의 신하는 그때 놀라운 능력 가진 예수라는 분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부터 약 34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급하게 아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께로 달려온 거예요. 적은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예수님께 청하면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아들이 무슨 병인지는 요한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죽을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관점은 그냥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병이냐, 뭐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은 기록을 안 해요. 그냥 예수님께 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원하는데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냥 행색이 평범하고 초라하세요. 근데 왕의 신하는 꽤 옷을 잘 입었을 거예요. 비주얼이 굉장히 근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비주얼이 근사한 사람이, 기름진 사람이 삐쩍 마른 볼품없는 그런 예수님 앞에 땅바닥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내 원대로 해 주시지 않아요. 주님의 방법대로 가세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랐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 이런 간증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신하가 막 고쳐달라고 다급하게 요청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놈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다급한 상황에서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냉정한 말씀을 하실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여기서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는 복수를 쓰세요. 여기 너희 속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왕의 신하도 제자들도 갈릴리 사람들도. 그런데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예수님 영접했어요. 왜 환영했어요? 자기들의 기대치가 있었어. 마음에 드는 행동하니까 환영했고 기적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욕구와 욕망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기적 보고 흥분해서 환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을 향해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대체 믿지 못하지.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대놓고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만 하시는 거야. 말씀으로만. 그리고 왕의 신하를 그 자리에서 돌려보내세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보고 흥분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죽어가고 있는 아들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의 믿음을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사람의 심정은 굉장히 조급해요. 불안해요. 죽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죽음 끝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발상부터 이 의식부터가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달려왔다면, 문제 해결 위해 달려왔다면 죽든 살든 그것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분이시라는 믿음이 이 신하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숙하고 유치한 믿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꾸 예수님을 현장으로 막 끌고 가려고 그래. 끌고 가려고. 가버나움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내 아들의 병을 현장에서 좀 고쳐달라고 머리에 손도 얹고 안수도 하고 막 주문도 외우고 막 그래서 막 어떤 그런 것들을 요청하고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을 병자가 있는 현장까지 꼭 모시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제한된 신앙이에요. 자기 세계관, 자기 의식, 자기 소원으로서는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뭔가 터치하고 뭔가 어떤 행동을 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왕의 신하의 생각이었고 그의 의식이고 그의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 대해서 그의 요구에 대해서 대놓고 거절하세요. 안 가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가.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안 가. 그것은 어떤 거절의 의미도 있어요. 네가 너의 방식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어떤 이교도의 신앙의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여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고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 가셔요. 이 왕의 신하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 말씀 믿고 그냥 돌아가야 돼. 아니면 말아야 돼.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과 또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거기에서 굉장한 결단을 해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의 위대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할렐루야. 아, 이 짧은 말씀 속에 믿음은 이런 거야. 너 기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보고 흥분하고 들떠 있고 이런 갈릴리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똑바로 봐. 믿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은 왕의 신하고 한 사람은 갈릴리 목수예요. 정확히는 몰라도 모든 풍채나 뭐 나이나 뭐 인상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외적으로 게임이 안 돼.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는 우리는 예수님 초상화를 보면서 은혜롭죠. 그 화가가 만들어낸 작품이야. 본래 예수님의 얼굴이 아닌 거 아시죠?
깜짝 놀라는 분이 세 분이나 있네. 그 화가가 그렇게 그린 거예요. 상상화야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못생기고 삐쩍 마르고 곪고 그냥 마른 땅에서 나온 그 순을 보세요. 얼마나 비실비실하고 불쌍하고 철양맞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 비단장수 왕서방이 무릎 꿇고 절을 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왕의 신하 정도가 요청하며 예수님께서 아이고 고마워하면서 따라가서 이렇게 뭔가 청을 들어줄 만도 안 돼. 예수님 안 가셔. 아니 왕의 신하가 아니 가주시지요. 죽든 말든 그래도 그래야 내가 후회가 없을 것 같다고 그리고 왜 가지 않냐고 내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왕의 신하가요 안 따져요. 그리고 순종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감동이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너무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따지고 들고 그래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잘 따지더라고. 저는 따지는 문화 속에서 크지를 못해가지고 부모님이 이거 해? 예 알겠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때는 막 말도 안 되게 막 요구하고 막 그러고 막 부모님이 잘못해놓고도 막 야단쳐도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러고 뒤에 가서 벽을 칠지언정 우리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따따붙다 막 따지고 막 이래.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다 네 거 내 거 막 있고 막 서로 이렇게 하니까 엄청 피곤하잖아. 저는 저희 아내가 웬만한 건 다 해줘서 너무 감격이지만 제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해보려고 좀 해요. 저도 지금은. 왜 그래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믿음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막 그러지 말자. 그냥 왕의 신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요 주님 알겠습니다. 지금 내 뜻대로 된 게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에게 막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NO! 네 방식대로가 아니고 내 방식대로야. 가! 아들이 낳았다. 예 알겠습니다. 야, 이게 여러분 말은 쉽지만 말은 쉬운데 쉬운 얘기가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내 뜻대로 안 돼서 속이 부대끼죠. 내 고집대로 안 돼서 성질나죠. 내 시간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에도 믿습니다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늘 손에 뭔가를 쥐어줘야 만족해 안 그러면 불안해 못 살아 주님은 말씀하세요 야 네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대로 한다 내 방법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오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기서 돌아서서 믿고 가 그때 믿고 가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집에 모셔서 아들의 병 치유해 주시기를 원해 그러나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는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설교를 들어도 다 내 방식대로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설교가 뭐 강하거나 자기 마음에 좀 짜증 자기의 비유를 거슬리면 은혜 못 받았다 그러고 막 불평 불만을 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제 공주 세종 지방의 여전도의 연합회 학위 수련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래서 목이 좀 잠겼죠 그런데 3시간씩 아침 10시부터
10시 50분부터 12시 10분까지 그리고 뭐 1시 반부터 2시 50분까지 그 다음에 3시부터 4시까지 이 3시간을 해달래. 사람 진짜 아니 2시간만 하면 되는데 그 지방은 3시간을 해달래. 아이고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 했겠어요. 그냥 거친 설교 했어요. 그냥 거친 설교. 똑바로 예수 믿자. 이 시대 따라가지 말자.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막 제할 막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준비 많이 하고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보통 그렇게 그런 지방에 뭐 수련 이런 거 하면 첫 시간은 꽉 차. 근데 마지막 시간은요 3분의 2가 비어요. 보통 그래요. 그런데 제가 참 신기한 경험을 하고 왔는데 마지막 시간까지 거의 안 빠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래요. 신기한 이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혼나고 싶었었나 보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는 자꾸 내 뜻대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네 뜻대로 가지 말래요. 네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여기에서 왕의 신하가 순종하지 않고 믿고 가지 않고 대들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 아들 안 살아도 좋다. 좌중은 갑시다. 부득부득 우기고 그랬으면 뭔가 일이 완전히 꼬였을 달라졌을 거야. 네 아들이 살았다. 네 아들 살았어.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간직하고 갔더니 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안 보이는데 뭘 믿으라 하냐고 달려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원리는요. 보고 믿는 게 아니고요. 안 보여. 그렇지만 내가 믿으면 보여. 이게 믿음이에요. 안 보여. 어떻게 믿어? 아니야. 믿어.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처럼 주여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고백하며 나갈 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나중에 보니까 때를 물으니까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신과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믿음의 참된 원리를 볼 수가 있는데 발견할 수 있는데 참된 믿음은 눈에 어떤 보이는 현상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세요. 아무리 기적 보고 현상 보고 쫓아다녀도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헛개비 이단 신앙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성경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기적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흰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라오라라라라 그래서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왕의 신하가 가라 내 아들 살아있다 말씀 듣고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자신에게 심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아요.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요. 따따붙다 하지 않아요. 항변하지 않아. 그 개그 프로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개그 프로 가끔 봐요. 가끔씩 봐요. 좀 우울하게 살지 말고 그런 것도 가끔 봐요. 뭐.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뭐 알지 맞지라는 게 알지 맞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봐요.
보면 이제 남녀가 뭐 이렇게 연애 이게 데이트하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뭐 이게 그런 우스꽝스럽게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만든 그런 프로인데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여자 남녀가 이제 연애할 때 벌어지는 상황들을 기가 막히게 그걸 꼬집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인데 뭐 거기 보면 이제 그래 여자가 막 계속 뭐 여자가 이상해 가지고 시비 보고 막 그래.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남자가 막 설명을 하는 거야. 그건 그런 것이 아니면 막 이렇게 그래. 옆에 있던 이제 그 시비 붙는 그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잘못했다 해라. 그만 미안하다 해라. 막 이래요. 아무도 안 웃어 주니까 내가 참 참 미안하네, 진짜.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냥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뭐 자잘못 가지고 계속 그래봐야 끝이 안 나. 그러면 그냥 비극이야. 그냥 미안해. 미안해. 그냥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억지로라도 그런 얘기하면 풀려. 그러면 자기 아무리 잘못 없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설거지하면 그럴 거 아니야? 아유 미안하네 나도. 이러지 않겠어? 뭐 출근하면서 남자가 그러지 않겠어? 아이고 내가 미안하네. 그러지 않겠어? 그렇게 풀어가야지 서로 잘했네 막 했네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갈등도 생기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내 상황이 어떤 때는 납득이 되지 않아 너무 힘들어.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주님이 오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창조주이심을 명백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삶이 어두울지라도 답답한 인생길 걸어가는 것 같아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주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며 가는 신앙의 길에는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